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지기가 만만해? 아니요. 지기가 만만해? 아니요. 아니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려 6시간입니다.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건이 있기 전 경찰은 피해 학생의 가족과 함께 폭행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이 숨어있던 베란다엔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시간 뒤 여학생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자, 영상이 촬영된 게 5달 전인데요.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폭행 사건은 지난 7월 3일 새벽 경남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선배 여중생 4명이 중학교 1학년생이던 피해 학생을 무려 6시간에 걸쳐서 폭행한 건데 이들이 찍은 영상에서 피해 학생은 손발이 묶인 채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겁니다. 오빠들이 와가지고 영상이 유포됐다고 내가 네 영상 봤다면서 오빠들이 지금 네 영상 그거 5천 원씩으로 팔고 있다고 네 영상 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오빠들이 계속 놀렸어요. 네,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네, 경찰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7월 1일에 엄마와의 말다툼 끝에 가출을 합니다. 사실은 피해 학생도 자신도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고 말했는데 가출 신고를 낸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가 가해 학생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오후에 경찰을 대동해서 폭행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숨어 있으라는 가해 학생들의 말에 베란다에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경찰은 안방과 화장실만 둘러봤을 뿐 피해 학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수색을 똑바로 안 한 건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경찰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가출 신고의 경우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을 마음대로 수색할 권한이 없는 데다가 출동 당시엔 범죄와 연관됐다는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 할지라도 가해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출 소녀가 그 장소에 있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찾을 수 있었던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 가출 소녀가 어디 있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수사는 분명히 가능한 사건이었죠. 뭐 답답합니다. 이제 가해 학생들 뭐 처벌을 받긴 받았습니까? 네, 그 전에 폭행 이후에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뭐라고 했는지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얼굴 부모님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복숭아 털 그걸 먹어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많이 간지러워서 얼굴을 긁었는데 상처가 났고 너는 목에 물렸다고 얘기를 하라면서 부모에게 할 말까지 일러줬다는 건데 가해 학생 두 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인데 네. 형법상 촉법소년에게는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내려질 뿐 네. 형사 책임은 묻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게 이제 교화를 하겠다는 의도지만 사실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대구에선 중학생 10여 명이 식당에 난입해서 테이블을 엎고 손님을 내쫓는가 하면 CCTV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노상방뇨를 하는 학생들을 훈계했다는 이유였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자 며칠 후에 가게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는 건데 지난 2016년 6,500여 명이던 촉법소년의 수는
지난해 9,600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고 최근 들어서는 살인과 강도를 비롯한 강력범죄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엄벌보다는 교화가 먼저라는 주장, 그렇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이 논쟁을 넘어서 실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외국 국적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들이 그 이마에다가 국적하고 함께 욕을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리다고 봐줘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수고 기자였습니다.